비상계엄 선포 뉴스나 기사를 처음 딱 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야 이게 남북 간에 접경 지역일 때에서 야 뭐가 발생했구나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전부 그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붕괴시키는 아주 반역적 내란 행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단계는 접경지역일 때에서의 국지전을 만들든지 그 국지전을 빌미로 남북 간에 전면전으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조장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 대한민국은 제2의 6.25 전쟁의 참혹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제 나온 포고령을 보고 좀 무서웠습니다. 저희도 기자다 보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예. 언론사에 대해서 계엄사가 통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제가 됩니까?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 계엄 네.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죠. 이제 네. 계엄 때 그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언론이나 TV나 이런데 거기 보면 언론사 통제를 정말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가 만드는 모든 간행물들이 검열 과정을 그렇죠. 거치지 않고는 국민들한테 하나도 나갈 수 없도록 네. 이렇게 하고 신문 그럼요. 그렇게도 네. 하고 그리고. 계엄사령부가 원하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그 기사를 언론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쓸 수 있게 예. 예. 거기에 그 반대하거나 거기에 그 거부하면 이 계엄법에 의거해서 이 포고문을 내는 이유는 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네. 계엄법 위반으로 또 조치하기 위한. 근데 제가 볼 때 그 포고문 1호를 제가 보면서 느낀 네. 것이 아 정말 그 거칠고 이 고민을 하지 않은 그런 그 언어들로 돼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그 계엄 업무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뭐 평시부터 계속 1년 연중 계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매뉴얼을 특히 계엄 업무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포고문들 예문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준비해놓는데 꼭 그 기존에 훈련할 때 썼던 포고문 예문을 갖다가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고민할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예문을 갖다가 이렇게 준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표현 내용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그 보는 국민들에게 정말 거부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로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죠. 말씀하신 예문이란 거는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다듬어지지 않은 네. 표현. 예. 그러니까 급했던 거죠. 급했던 그만큼. 거죠. 거기 뭐 처단한다 네. 네. 이런 표현들은 네. 보통 사용 안 하는 예.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 군 매뉴얼에는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 내용인데 네. 이것을 적어도 대국민용으로 포고문을 만들 때는 네. 그렇게 그 거친 언어로 그 국민들에게 거부감과 그 어떤 위협적인 느낌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걸 원하는 것이라면 뭐 성공한 거지만 네. 제가 볼 때 그 포고문을 보고 아마 대부분 다 그 눈살 찌푸리셨을 거예요. 눈살 찌푸리고 화가 나고 아마 네. 거부 반응부터 네. 생겼을 네. 겁니다. 예. 저도 처단한다 표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처단한다면 뭐 어떻게 처단한다는 거죠? 처단이 뭐 예. 사실 뭐 평이한 표현이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건데 마치 뭐랄까 좀 굉장히 뭐랄까 약간 내가 보통의 네, 네, 용사고 네. 네. 악당을 그러니까. 처단한 네. 느낌에 뭐 어제 뭐 보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네.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을 이제 악당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단이란 표현을. 그랬군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 포고문을 내야지. 빨리빨리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고민을 아마 이렇게 해서 수구하고 그 검토하고 하는 그런 아마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거치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예예. 예. 그런 과정 없이 특히 그냥 대국민 포고문으로 나가는 건데 날 것이 그냥 나와. 예. 단어 하나 하나가 적어도 그 이렇게 신중하게 그 고민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려고 예, 예.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북한과의 이런 안보 문제도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다고. 위험하죠. 그 사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눌 예, 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비상계엄 선포 뉴스나 기사를 처음 딱 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야 이게 남북 간에 남북 네, 그렇죠. 군사 당국 간에 또 접경 지역 일대에서 야 뭐가 발생했구나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전부 그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붕괴시키는 아주 반역적 내란 행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위험스러운 것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단계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국지전을 만들든지 그 국지전을 빌미로 남북 간에 전면전으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 위기를 조장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 이거죠. 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것을 빌미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더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을 만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을 덮기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부터 더 예의주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럼 아니 비상계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런 정략적 의도로 이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데 다른 건 뭘 못하겠습니까? 이 시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뭐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국지전을 시도하는 뭐 전방부대 부대장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 그거는 계엄하고 틀립니다. 아, 아닙니까? 우리 그 군인들은 네. 기본적으로 하루 한 달 365일을 오로지 적을 제압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훈련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도 해야 되고 적이 한 발을 쐈으면 세 발, 다섯 발, 열 발을 쏴야 되는 이런 교리. 접경 지역의 그 그렇죠, 그렇죠. 매뉴얼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뭐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선제 공격 위협이 있다. 선제 공격을 해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그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수도 있고. 흘리거나. 또 저 상대를 유인해서 우리를 도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빌미로 강력하게 그 타격을 하면서 이 접경 지역 일대의 그 군사적 충돌 상황을 비화시켜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은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때문에 위험한가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70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대치했던 꾸준히 주적 개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 학습과 교육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그 정가 확대될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 전방에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돼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비상계엄 그건 상태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막 전쟁을 위해서. 예. 동원령 내리고 그럼요. 떠가지고. 대한민국은 제2의 6.25 전쟁의 이그 참혹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여튼 예의 주셔야 되는 그런 하여튼 중요하고도 위험한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그 최정예들이 국회로 모여들었잖아요. 예. 그 자체만으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없었을까요?